수익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운영을 할게. 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나 SK텔레콤에 투자 안 한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막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해서 비용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좋아하는 건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그건 주지의 사실이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 1930년 된 기계에서 껍질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 대비 너무 얻는 게 많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허투루 쓰느냐 안 쓰느냐 자기만의 기준을 확보한 거죠. 이 가치가 회사의 누릴 가치가 아니군요. 돈의 가치군요. 돈의 가치. 내가 이만큼 넣었을 때 최소한 기회되는 정도. 이렇게 썼어요. 저평가된 저성장주를 살 것이냐.